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안녕하세요. 밑졸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티 우먼입니다. 사장님 너무 목소리 아나운서 같아. 자, 이제 우리 밑졸이님은 베르테르. 오. 오늘 요번에 새로 입고된. 맞아요. 한 얘가 핑크라인이 된다고 했나? 입고돼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야지. 몇 개 안 남았대요. 저는 밤에 좀 먼저 선택해서 죄송합니다. 아우, 얘 진짜 예뻐. 이게 어떻게 보면 핑크처럼 물들은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그 뭐죠? 그 있잖아요. 아, 레드 어떤 그? 레드 파우더 아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런 색감이 조금 난다고 그런 것 같아. 약간 밝은 핑크? 밝은 핑크. 응, 그렇죠. 근데 걔보다 나는 더 밝을 것 같아. 얘 처음에는 얘 핑크 스팟 아니야? 또 혼나셨겠네? 혼났지. 안 닮았잖아요. 얼굴 전혀 안 닮았는데? 딱 그때더니 그래서. 이게 언뜻 보고. 네. 그래서. 그래서 데코나 왜 내 눈엔 다 핑크 스팟으로 보일까? 다 하얀면 가서 막 뛰어가서 보는 거야, 농장 가서. 아, 혹시. 저쪽에 하얀 게 있으면. 혹시. 이게 노안이 와서 눈이 나쁘니까. 네. 막 뛰어가는 거야. 제가 뭐지, 그러고. 저도 사장님 얘 물을 거 너무 궁금해요, 사장님. 그죠? 네. 저는 이거 서인경분에다. 서인경분에다가 예뻐요. 예, 요거. 맞아요. 서인경분이 그 저기가 물마름이 좋아서 애들이 네네. 잘 커요. 그리고 입구가 얘가 좀 넓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 그러네. 네, 얘가 애기들이 있어서 제가 요걸로 선택했어요. 애기도 있고 또 새꾸도 내겠다는. 네네, 그렇죠. 아우, 사장님 내 속을 들여다보시네. 아, 그럼요. 나 다 알아. 다 아시네. 나 다 알아. 아, 정말. 저는 이게 그 안젤리나라는 아이가 이제 우리 미추리가 이름을 썼었는데 안젤리나. 얘가요, 지금 봄부터 이러고 돌아다녀요. 요, 한 녀석이. 밥그릇 너무 이쁘다. 네. 밥그릇. 아유, 우리 매녀 언니들 참 골고루야. 지금 밑조린 밥그릇이라 그러고. 너무 예쁘다. 우리 매녀 언니는. 이 화분 나 줘, 사장님. 그럴까요? 아, 네. 이 그릇 이쁘죠? 그릇 너무 귀여워. 약간. 얘도 오래됐나봐요. 그러니까 얘가 봄부터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 아, 봄부터? 얘가 약간 막, 처음에는 이렇게 드로잉 같은 색깔로 이렇게 되다, 이렇게, 뭐랄까 주황빛에서 조금 더 살구빛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색으로 색감이 예쁘게 들어오네요. 고급지네 사연이. 많이 고급지지. 근데 이런 애를 갖다가 내가 그냥 굴러다니길래 그냥 한 대 씩 던져놨었거든.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붙잡아 왔어요.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이제 시집을 다 가고 이제 혼자 남아갖고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렇게 화분이 실제 놓은 게 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 실제 놓은 아이들이 많이 늘어있는 거죠. 네, 네. 제가 원래는 이런 아이들을 붙잡아다가 심다 보니까 늘어난 거지 그냥 풀분만 웬만한 농장들이 다 판매하는 데는 그냥 풀분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매니아들 식재하는 거 보면 예쁘기도 하고 매니아님들 진짜 식재하는 거 보면 너무 예뻐요. 맞아. 그래서 가끔은 그거 보고 나도 하나씩 따라서 식재를 하긴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많이 식재해 놓으면 저만 힘들어요. 나중에 다시 재식재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불쌍한 녀석들을 보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안 해주실 수가 없지. 꼭 얘네들도 그냥 똑같이 물 주고 뭐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굴러다니면 이 흙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맞아요. 뭐 하냐. 나 진짜 우리 밑조리 또 경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해요. 말씀 중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 이게 세트예요. 개구쟁이 이제 이게 있었어요. 제가 이것도 10월 9일 날 제가 식재를 해놓은 거예요. 요즘 막 분 애들 다 파서 식재한댔잖아요. 막 두 개 있는 애, 세 개 있는 애 갖다가 네. 그 뽑아서 하나 분에 같이 넣고 막 네. 합식하고. 근데 이제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세 머리는 한 몸이었고 네. 요 아이는 외두를 식재했었던 아이예요. 제가 콩분해. 네네네. 네, 콩분해. 그렇지. 콩분해 있던 아이를.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해서 제가 마치 하나처럼 그냥 식재를 해놨어요. 하나처럼 보여, 사장님. 네. 사장님 마술손이야, 마술손. 나쁜의 군생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나도. 이거 진짜 이쁜 걸 내가 알거든요. 네네. 진짜 얘 너무 블루베리를 꼭 으깨놓은 색깔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색감이 나요, 나중에.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으깨, 그 블루베리에다가 꼭 슈가 파우더 가루를 살짝 받고 거기다가 그 블루베리를 쫙 으깨놓은 그런 색감? 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기가. 케이크 먹고 싶다. 그죠? 사장님 얘기하니까 막 상상이 되니까. 자, 얘는 또 아까 또
이제 문자 막 부랴부랴 문자 이제 아까 오후 늦게까지 3시 반까지 봐드리고 지금 또 문자 봐드려야 되는데 또 영상 올려드려 해서 또 이러고 있어요. 그치, 우리 도자님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또 이것도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요 아이를 또 이제 제가 다 파놓은 아이들 요것도 또 엄청 무거웠어요. 화분에서 무거워갖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선생님 얘가 이름이? 카카오팁스예요. 카카오팁스? 네, 근데 이제 무거웠는데 얘가 풀분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얘 또 뿌리를 끊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사포테 네. 그 우리 짝꿍데이 때 9월 25일 날 식재 때 네. 다 분리가 돼 갖고 그래서 제가 꾹꾹 심어 놨던 애가 있어요. 꽃꽂이 하셨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제가 물을 좀 신경 써서 줬어야 되는데 물도 잘 안 주고 해 갖고 네. 아직도 조금 뿌리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활착을. 그래서 지금 얘는 두고 볼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짝꿍 맞춰 주려고. 아, 짝꿍짝꿍. 얘도 세뚜세뚜. 네네. 그래서 이제, 아, 그래, 그러면 너 여기 들어가라. 둘이 합식해서. 어우, 딱인데요, 사장님? 그죠? 요 색상이랑 너무 잘 네.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그냥, 아,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라, 그냥. 사장님, 왜 그래? 요즘 진짜 그래요. 애들 다 뽑아놓고 지금 심란해요. 제 진짜. 주위가 전부 다 목 떨어진 애들. 다 가위로 잘라갖고. 너무, 아우. 얼굴만 동동 떠 있어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위가 진짜 다 목을 다 잘라놓은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주위가 어수선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근데 또 더군다나 얘도 너무 신나네. 오, 저거 버렸다. 아, 내가 주숙기 사장님. 그러니까 이거 밑줄이 거. 완전 귀여워. 그죠. 네. 그래갖고 요거를 지금. 언제부터 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름 내 노려보다 이제 데리고 왔네. 그러게. 자, 봐요. 막 떨어지잖아. 아유. 얘도 입꽂이 잘 돼요. 얘도 진짜 오래 있었네. 네. 세상에. 이게 버슬버슬 뿌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지금 아주. 그래도 참 사장님 대단해. 저렇게 오래 있는데도. 그래도 얘가 여름 버티네요. 네, 여름도 버티고 저렇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건 정말 다육이들은 정말 신비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 근데 세상에, 그때는 가격대가 얘가 3두짜리가 35,000원씩이나 했던 아이. 진짜요? 네. 한 마리 있잖아요, 봐요. 어우, 지금 가격이 굉장히 인상이네. 네. 그때는 이 가격이었던 아이를 네. 좀 진작 해놨으면 얼굴 색깔도 나고. 그치. 지금 엄청 예뻐졌을 텐데. 그러니까 풀분에 있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아니, 뭐 식재해놓은 애도 신경 안 쓰는데. 그치. 다 난리 났어요. 창이고 그냥 다 잘라주고 군생도 다 잘라주고. 이번에 그렇게 손봐주시면 사연이 내년에 진짜 다 예뻐질 거예요. 그죠? 예뻐지고 내년에는 조금 한가짜요. 아, 그렇지. 내년에는 힘드셔도. 내년에는 이제 진짜 조그마한 애들만 내년에 네. 손봐주면 돼요. 아, 그치. 정말 조그만 해갖고 진짜 뿌리가 너 꽉 찼겠다 싶은 애만 내년에는 그 애들만 손보면 돼요. 아니, 이렇게 살짝 돌려 대각으로 심을까요? 요게 더 예쁘겠죠? 요렇게 보다. 이렇게 돌려봐요. 이렇게? 아니, 새꺼 앞으로 오게. 이렇게? 그거 어때요? 아, 그러네. 나는 그게 이쁜데. 아, 역시. 선생님은 아니, 틀려. 아니, 아까 그 풀분에 있을 때부터 얘 돌리면 예쁘겠다 그랬는데. 아, 진짜요? 네. 난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자, 돌리고요. 자, 보세요. 자, 놔봐요. 자, 이렇게 돌리고요. 여기다가 우선 새꺼 나오기 전까지 아주 조그만한 하산석을 하나 여기다 딱 꽂아주면 이렇게 예쁄 것 같지 않아요? 이 상태로요? 네, 요 상태로. 돌리지 말고? 네, 요렇게 식자. 요렇게. 요렇게? 아, 알겠어요, 선생님. 예쁘지 않아요?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해볼게요. 해봐요. 네. 어려워. 맨날 어려운 것만 시켜. 나 약간 중급반에 들어있는 것 같아, 이제. 고급반은 사장님처럼 말하지 않고 탁탁탁탁탁. 하식도 하고 막. 아, 그거는. 나도 어려운 수영은 진짜 어려워요. 아우, 나 진짜, 저기, 어제, 아, 우리, 그, 다부님하고 식재하면서 사각코스를 3번 뽑았나? 2번 뽑았나? 아, 진짜? 나 얼마, 뭐 거기서 웃겼는데요. 그게, 그런 날 있어요. 밑절이 그런 날 없어요? 분갈이가 엄청 잘 되는 날 있고. 아, 맞아요. 그쵸? 공간이가 엄청 안 되는 날 있고 그리고 계속 잎이 떨어지는 날이 있고 맞아요 계속 분리되는 날 있고 그리고 똑바로 놓고 했는데 자꾸 돌아가는 날 있고 계속 깍지 나오는 날 있고 아우 웬일이야 파는 애마다 깍지 나오는 애가 있고 근데 어제는 사갖고 몇 번 뽑으셨어 그래서 세 번인가 몰라 정확히 많이 뽑으셨네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래요 그럼 날이 쳐보진 않아요 근데 야 심어놓고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네. 있어요 저기 그 앉아 있는 그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리 잡으면 네. 내가 영상에서 있어요
너 분명히 이뻐져야 될 거야. 내가 어제 나한테 협박했어. 저 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잘해라 너. 매대 갖다 놓으면서 너 이뻐져라. 화장실은 안 받쳐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래요. 아니 딱? 나는 그냥 약간 그냥. 포인트로 얘를 좀 앞으로 하고 우선 허전하면 예뻤으면 해서 그거지 뭐 굳이 안 해도 돼. 걔 기댄스 저기 뒤로 넘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하나. 오, 얘 이쁘다. 이쁘네. 세뚜세뚜. 자, 이름 해줬으니까 꽂아주고 이제 너 이리 와. 얘 쉬워. 쉬워요 사장님? 네. 아. 내가 꽂아놓으면 되잖아요. 그치. 나 요즘 스티 한번 돌려주고. 나 요즘 머리 없는 애들 그냥 덜렁 올려놓잖아요. 아 그거 괜찮아요. 왜냐면 나중에 마사 다 올려놓으면 마사 다 꽂아내야 되고 보려면. 그치, 그치, 얘가 잘 앉았나. 근데 그냥 올려만 놓으면은 그냥 요 배합도 위에 미소도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네. 완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반쪽이, 반쪽씩 심어. 합체야? 합체. 오늘 합체하는 날이야. 합방. 합방. 같은 집 살아라. 자, 자, 자. 그래, 이렇게. 아,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심어도 예쁘네. 아, 그럼요. 네. 나 요즘 그러잖아요. 내가 요즘 일자. 일자. 나 다부한테 맨날 일자씨들 갖고 다 뭐라 했는데. 네. 나 왜 이렇게 요즘 농장감 막 일자가 눈에 들어오는지. 일자가 예뻐요. 괜찮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그 일자 화분을 두고, 그, 사는, 아니, 어떤 화분을 두고 일자를 심겠다는 그런 거 생각을 머릿속에. 아. 그, 서인경분 중에 타원으로 된 거 있어요. 네. 옆으로 이렇게. 2만원짜리인가 2만5천원짜리 있죠. 그 아이도 그, 비안트 심으면 예쁘겠다. 내가 그 생각 했었거든. 그래서 그 일자 수영을 따로 같이. 그 갖고 오신 거예요 그날. 네. 근데 이제 걔는 이제 트인분에 들어가긴 했는데. 네. 일단은 그 일자 수영 그 서인경 분 생각하고도 가져온 거거든요. 그 사각화 분들 생각하고 직사각 같은 거. 네네네. 직사각 분에는 그런 것도 일자 수영 심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죠. 직사각에는 일자 수영 심으면 예쁘죠. 오 예뻐요. 쌍두 심어도 예쁘고. 완전 쉽죠? 다 있어요. 완전 쉽죠? 꽂았으니까 그냥 꽂아서 합체. 얘는 난 이 앞은 뭐가 좋냐면 앞뒤가 없으니까 그냥 이리 돌려도 아, 이리 돌려도 아, 그치? 이리 돌려도 아, 다 앞이에요. 그냥 다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납작하니까 네. 물마름도 굉장히 빠르고요. 너무 좋아요. 괜찮아. 여기다 또 창 심어도 예뻐요. 그리고 얼굴이 예뻐져.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흙이 납작해가지고. 네, 맞아요. 나 화분 돌려놓고 있는 거 봐. 아. 사장님 이거 계속 보다가 곁눈질 하다가. 자, 요렇게. 아, 곁눈질 했어요? 네. 궁금해서. 자, 우리 밑줄이 거. 예쁘네. 오, 사장님 왜 이렇게 뭐가 많네, 오늘? 아, 짝꿍, 내 거요. 애들을 짝꿍짝꿍 데려오다. 짝꿍짝꿍 데려다 보니까. 그치, 그치. 아. 난 돕고. 여기는 갈다만 이렇게 색감만. 분위기. 이거라도 놀까봐. 너무 웃긴다. 완전 귀엽죠? 뿌리 끊었어요? 아니요, 끊을 게 없어요, 선생님. 애기예요. 아, 그래요? 네, 젖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깨끗하게. 그래 해놨어요. 보여요, 얘는. 네. 나이가. 네, 엄청 손대기 어려운. 네네네. 네네. 그래서 요거, 안젤리나는 저는 뿌리를 살짝 끝에만 정리를 했고요. 그냥 커트, 살짝 커트 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예 아까 뿌리를 싹둑 잘라내고, 이제 뿌리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아마 뿌리 금방 잘 내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놓고, 이제 이 아이 짝꿍 화분 만들어줬고요. 네. 이 아이하고 요렇게 짝꿍 화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요렇게 짝꿍짝꿍. 저는 요렇게, 요렇게 짝꿍. 자, 요렇게 짝꿍. 자, 우리 밑조리는 요렇게. 혼자. 혼자. 외로워. 나도 외로워. 많잖아요. 자리 가면 많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밑조리님은 요거. 베르테르. 베르테르를 네. 이렇게 해서 일주일 있다 물 줘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네네. 네. 우리 미조리님은 뿌리 하차를 위해서 뿌리 안 끊었으니까 그냥 일주일 있다 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젤리나.
저는 얘는 살짝 끊었는데요. 저도 얘 일주일 있다 좀 주려고요. 아, 네. 그냥 커팅 살짝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거 자리 잡고 있는 나피네 10월 9일날 식재 하나 이고 얘는 진짜 여기 보세요. 벌써 여기 여기 약간 이렇게 핏물 번지듯이 이건 진짜 애도도 이뻐요. 네. 애도 조그만한 애들 이런 애들 하나 식재 놔도 이뻐요. 그리고 사포테 그때 다 분리됐던 아이. 사포테는 진짜 그 줄기가 분리가 잘 이루어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살살 달래면서 그냥 키워주세요. 그냥 구입하신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카카오 팁스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이 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그래도 얘가 나이가 있다고. 네 라인이 다 탔어요 지금. 네네 네. 예뻐요. 카카오 팁스 진짜 예쁜 아이예요. 네. 요 아이 정말 한 2월달 정도 되잖아요. 반해요, 반해.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 하분들, 애운붓, 여기 개구장이붓, 서인경붓. 요렇게 오늘 밑조리하고 즐거운, 또 분갈이수다. 오늘도, 이 야밤에. 밤만 되면 맞나? 그렇죠. 왜냐면, 직장 여성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 여성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밤에 만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업무 끝나고. 네. 야밤에 데이트합니다. 야밤에 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아이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예쁘죠? 색깔 봐요. 너무 예뻐. 화분이랑 아이들 네. 너무 예뻐요. 네. 오늘 밑조리님 아가 식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제 저녁 오늘 진짜 이거 아침에 나갈지 저녁에 나갈지 모르는데요. 그냥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